아, 빨리 좀 해. 배고파 죽겠어. 다 했어. 자기 와. 이제 이것만 옮겨주면 돼. 다 꺼웠어. 어, 타이밍이 딱 좋아. 어, 옮기기만 하면 돼. 다행이다. 이렇게 빨리 왔어야지. 오. 봐봐 이제 자기. 오, 맛있게 드시네요 또. 오, 맛있게 드시네. 맛있는데 면만 먹으니까 좀 허전하다. 뭐 이렇게 남은 밥 같은 거 없어? 다이어트 한다며. 스트레스가 더 쌓이면 또. 아, 빨리. 아, 그거 먹으면 그 밥을 또 먹는데, 아우 정말. 대단하다. 아니, 오빠 살찌는 이유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살이 찌는 거야. 면 먹지, 수제비 먹지, 거기다 밥까지. 아, 그렇죠. 탄수화물. 아, 정말 이 통이 엄청 커요. 너무 양이 많아요.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. 고생했으니까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줄 건데. 그냥 들어주면 재미없으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식사 시간에 상식 문제 퀴즈를 받겠어. 그러지 말라고. 나 때문에 지식이 넓어가면서 재밌잖아. 그지? 괜찮아. 오늘은 쉬운 걸 내줄게. 쉬운 거. 태양계 행성에 관련된 문제야. 지구는 태양계에서 세 번째 위치합니다. 아, 짜증나! 세 번째. 네 번째. 아, 정답이 세 번째 맞추는 건 줄 알고 알고 있었거든요. 저 세 번째인 것만 알고 있거든요. 수! 아, 잠깐 기다려. 나 알아. 수금지, 화목토, 천해명. 오. 그러면 화성. 오! 아, 그냥 저거예요? 나 알아. 자, 이제 과학 시간 끝났고요. 국사 시간으로 가겠습니다. 조선 왕조로 한번 가볼게. 조선 왕조. 조선 왕조 500년. 그렇죠. 네가 또 사극도 했었잖아. 그런 얘기 하지 마. 그런다고 그러면 잘 안 와. 조선을 건국한 왕은 누구죠? 이성계. 어, 그렇죠. 이성계지.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. 아, 아는 거야? 그럼. 이성계 다음 왕은 누굴까요? 다음 왕. 추천왕. 이성계 왕건? 왕건 고려시대. 아, 그러다. 그러다, 맞다. 이성계, 이방원. 또? 아, 이방원도 왕이야? 아, 왕이었어? 나 이성계하고 고종밖에 몰라. 이방원. 아, 그래? 이성계 아들이야. 고종이, 고종이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. 수화가 갑자기 안 되니? 아, 너무 더워. 아, 이걸 다 맞춰야지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. 아, 들어주지 마. 소원 없어. 짜증나. 지금 스트레스 받아. 고종까지 안다며. 아, 고종은 내가 사극할 때 내가 모시던 왕이 고종이었으니까. 어, 모시던 왕이니까. 그리고 내가 모시던 왕비가 명성황후였으니까 아는 거지. 제발 그만하지. 고종이 마지막 왕이니까 아니야. 아, 나 지금 창피하다고. 이런 거 하고. 아니, 어려운 문제니까 창피하지 않아도 돼.